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에서 선포하셨는데요. 이분의 백내장이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백내장. 이분은 왼쪽 눈에 백내장이 생기신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한 15년 정도 된 백내장입니다. 아이 낳고 나서 굉장히 심해지셔서 지금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 눈을 가리면 전혀 앞에 시야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든 생활과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물을 분간하고 보고 계십니다. 또한 눈동자 안에 하얗게 이렇게 백태처럼 끼어있던 그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서 이분이 앞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치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조금 지난 간증이긴 하지만요, 이분에게 있었던 정말로 극심했던 아토피, 이분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있으셔서 아이 낳고 나서 지금부터 한 14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는 너무나 아토피가 극심했기 때문에 온 몸에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몸을 가리고 다니셔야 됐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면 그 진물이 바지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그걸 다 떼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극심했던 아토피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오신 지 한 9년 정도 되셨는데요, 서서히 치유가 일어나서 지금은 온 몸에 있는 아토피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이분 지금 얼굴이 굉장히 깨끗하시거든요. 진짜 몸에 있었던 모든 아토피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아멘.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